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고요. 차차 기온 올라서 낮 기온은 6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 이어지겠고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며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차차 올라 6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니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으니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동해상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으나 동해 먼 바다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말이자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눈이나 비 소식도 잦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서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